또 하나의 절벽 구간을 넘어섰을 때 가슴에 설레가는 태극기 무택이 분명했다. 서런지대를 지나 암벽 구간에 다다랐다. 좀처럼 움직이지 않은 시신, 대원들 모두 지지. 드디어 만났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 혹한의 추위 속에 외로이 잠들어 있던 무택. 차갑게 굳어버린 시신을 어루만져 보아도 도저히 믿어지질 않는 후배의 죽음.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하산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해 보지만 초모랑마의 여신은 무택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듯했다. 이곳에 무택을 묻기로 한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돌무덤을 쌓는다. 해가 가장 먼저 드는 곳, 저 멀리 티벳 고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다. 세상과 맺은 인연의 끈을 풀어낸다. 남겨질 무택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하얗게 굳어버린 무택의 손에 장갑을 끼워주고 옷깃을 여며준다. 조심해서 내려오시게. 오늘 수고 많으셨네. 고맙네. 그리고 설파들 모두들 잘 데리고 잘 내려오기 바라네. 고맙네. 교신 끝내 너무 고맙네. 감격 속에 말을 잊지 못하는 손칠교 원정대장.